뭘 유의해서 들으면 좋다 뭐 그런 내용이 있을까요? 오늘 네, 프로그램에 오늘, 대해서 네, 네. 우선은 네. 세 곡 중에 두 곡이 네. 이제 그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쓴 곡이에요. 아 누가요? 여기 보시면은 네. 여기 버르토크랑 네. 라흐마니노프 이 곡이 저희 네. 최후의 곡이고요. 네. 이분은 아, 두 분들이 다 마지막으로 네, 썼다는 최후의 대작이 그리고 이거는 네. 이제 저희 헝가리에 네. 대한 곡이어가지고 네. 이 버르토크가 테트리스 헝가리 막 이런 건가요? 아 제가 헝가리 풍의 민속음악? 아, 헝가리 풍의 민속음악 네, 네 그래서 이분이 네. 헝가리 음악 듣고 싶으면은 네. 이 곡을 들어라 하실 정도로 아~ 이게 굉장히 그런 민속적인 네, 네. 그런 되게 신나는 부곡이 되게 여기 말해서 댄스, 네네네. 댄스 이렇게 되겠습니다. 아, 댄스. 굉장히 아~ 오늘 좀 되게 편하게 들으실 수 있으세요. 네네. 네. 그리고 조금 더 소개를 해주자면 소속이 어떻게 되시는 거죠? 네, KBS 교향악단인데요. 아, KBS 교향악단이시고. 네. 아, 버르토크는 어떤 사람인가요? 버르토크요? 아, 버르토크, 예. 네. 버르토크는. 네. 네. 오늘 이런 거 하려면 얘기를 해줘야죠, 아, 그죠? 예. 버르토크, 여기 소속이시라면서요. 자세한 내용은 여기에 다. 네, 뒤에 나와 있구나. 네, 여기에 다. 아, 읽어볼게요, 예. 네. 구독 해주시면 네. 프로그램부터 보실 수 있다. 아, 네. 그럴 수 있다. 그러니까 네. 구독은 해놓고 열심히 이제 보면 된다. 네, 맞습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. 네.